그 더러운 천성은 900년을 살아도 변치 않는구나. 너야말로 한결같이 번거로운 놈이로구나. 성년식도 치르지 않은 몸으로 감히 나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네놈도 저 녀석과 한패냐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여긴 영화 찍기 좋은 곳 같진 않은데. 이들이 아주 미쳤구나. 너였어? 우리하고 계약한 인간이? 우리 싸움하고 상관없는 애야. 루이? 아슬! 아슬이 나타났어요! 아! 우리 구면 아니던가? 둘이 어떻게... 그럼... 어이구 귀여우라. 너는 또 내 여친 할래? 장난 그만해. 장난 아니야. 아슬이 한번 찍었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노릴 텐데. 연애생이보다 든든한 오빠가 지켜준 게 낫지 않겠어? 아칸, 백한. 똑똑히 봐. 반응 보니까 어쩌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. 이거 맛있겠네. 저것도 뭐야? 아, 내 집. 한 배를 탔으면 나랑도 한식 그지. 앞으로 자주 보자. 반 나갔다 올게. 미안하다. 애초에 널 이런 싸움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는데. 화 풀어. 그게 널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어. 뱀파이어는 인간 여자에게 후손을 얻는다. 그 징표로 다른 뱀파이어 앞에서 맹세에 입맞춤을 하는 거지. 잠깐만, 후손이야? 난 아직 미성년자거든요. 안전해질 때까지만 간직하라는 것뿐이야. 그럼 이건 이제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요즘 세상에 노예계약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? 그게 있어야 널 찾을 수 있어. 그리고 꽃을 찾기 전까지는 풀어줄 수 없어. 아, 꽃! 잠깐만, 여기 있어요. 꼼짝 말고 있어요. 찾았어요, 그 꽃. 이 꽃의 이름이 뱀파이어 여왕이래요. 어? 아, 시들었네. 이 꽃은 아니야. 아니에요? 찾은 줄 알았는데. 괜찮아. 수목원에서 잘 크고 있었는데. 내가 잘못 알아서.
나 때문에 미안. 한 말이 있어요. 제발 가지 말아요. 참 많은 시간이 그댈 힘들게 했죠. 이젠 내가 누룩게 할게요.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아닌데 어디서 났어요? 그냥 중요한 꽃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. 중요한 꽃?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릴 꽃을 받고 여자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? 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소중해서. 마음만 담겨있으면 소중하지 않은 꽃은 없대요. 저도 전에 여기 꽃이 파시던 서영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꽃이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중요한 꽃이 되는 거라고요. 넌 꽃을 사랑하고 널 사랑해주는 좋은 어머니를 두어 행복했겠지. 나에겐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없었어. 너밖에는. 아 뭐야, 아 귀신인 줄 알았네. 불이라도 켜고 있지. 혼자 청소 맡게 뭐야. 나는 첫날 밤 아니야? 오붓한 시간이라도 보내지 않고 세실랑 벌써 자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뭐야, 이거 의심스러운데. 남녀 문제하면 또 이 레카님이 전문이지. 뭐야, 얘기해봐. 루이, 그 사람을 잘 알아요? 에헤이, 사람이 아니라 뱀파이어. 이거 함부로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, 연인된 기념으로 하나만 알려줄까? 우리 뱀파이어는 인간 여성과 결합해 자손을 얻어. 들었어요, 어머니는 모두 인간이라고. 오케이. 그런데 그놈 어머니는 지 자식이 뱀파이어라는 걸 알고 죽이려고 했어. 어머니란 작자가. 설마.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살아났는 줄 알아?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고. 그게 무슨. 같이 들어갈까? 미쳤어요. 빨리 가요, 남들이 보기 전에. 거기 누구야? 대부님. 뭐야, 이 아저씨도? 이 아이구나. 지켜줘야 할 인간일 뿐 아무 의미 없는 징표입니다.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. 성년식도 빨리 치러야 하지 않겠냐. 아무래도 아셀이 이쪽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게. 아무리 폭주를 하고 있어도 설마 이 늙은이까지 신경을 쓰겠나. 그래도 여긴 겹겹이 결계를 쳐놔서 안심해도 된다. 쥐새끼가 있나. 제가 나가보겠습니다. 어쩐 일이야?
한두 놈이 아닌 것 같던데. 그럼 너도? 넌 저쪽으로 가봐. 나 이쪽으로 가볼게. 준비는 됐겠지? 레카, 네 놈이나 잘해. 지난번처럼 내 뒤통수 쳤다가는. 성질머리하고는. 우선 날 적으로 돌려 루이의 신임을 얻어야 했으니 그땐 어쩔 수 없었다니까. 이제 한 명씩 천천히 처리하자고. 천천히. 자, 루이는 날 대부님이라고 부르지만 편하게 대해요. 내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. 루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던데. 레카 그 녀석이 그러던가. 지 아비 잡아먹고 살아났다고. 다 죽어가는 자식을 두고 볼 내비가 어디 있겠어.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먹였다지.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게 크질 않았나. 혼자서도. 나에겐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없었어. 너밖에는. 혼자 나처럼 많이 외로웠겠네. 쇼타임. 뭘 두고 갔나? 병가, 오랜만이야. 나 이대로 가지 마요. 제발.